지방선거 서울구청장 사전투표 조작인데 2018년입니다. 종로구 18% 조작, 도봉구 16% 조작, 중구 18% 조작, 용산 20, 강남 26, 송파 20, 3일간 걸쳐서 발표한 겁니다. 서초구청장 조은희 실패했습니다. 22% 조작에다가 2602표를 조작했습니다만은 실패했습니다. 2602표는 굉장히 크죠. 강남구만큼 수준으로 조작을 했네요. 영등포구는 20% 조작을 했습니다. 6082표를 조작을 했네요. 이렇게 해서 막 그야말로 2018년 서울시에 실시됐던 서울구청장에서 25개 구청장과 이제 24개를 여러분들 민주당이 차지했지만 현재까지 이런 발표한 8개 정도의 사례 분석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각 구청의 투표소 레벨마다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동일 조작률, 예를 들면 종로 18, 도봉 16, 동일 조작률을 적용해 가지고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서울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거죠. 24대 0.